여러분들은 구레나루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처럼 구레나루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구레나루가 완전히 없어요. 저 같은 분들 말고, 자, 구레나루를 기르고 싶으신 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이발사 백년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 눈썹 펜슬을 가지고 숱이 없거나 끊어진 콧수염을 그리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이 눈썹 펜슬을 가지고 또 다른 수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콧수염을 더불어서 턱수염, 그거를 또 연결하는 이 구레나루까지 기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뭐 구레나루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냥 라인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구레나루 숱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듬성듬성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 구레나루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털을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죠. 자, 이런 분들도 이 펜슬을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올렸던 이 콧수염 연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니까요. 이 수염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펜슬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어떻게 하는지 그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끊어진 곳은 없는데 좀 듬성듬성하죠? 빈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 눈썹 펜슬로 살짝살짝 메꿔주세요. 그리고 손으로 문질러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빈 곳에만 그려주고요. 잘 펴서 문질러 주면 표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분 턱수염 라인 비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염 빈 곳이 없어져요. 보이시죠? 네, 두 번째 분인데요. 구레나루를 보면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어진 구레나루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령은 똑같아요. 그려서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네, 자연스럽게 잘 펴서 문질러 주세요. 이분은 반대쪽은요, 또안 끊어져 있거든요. 이제 오른쪽하고 같은 색이 나오도록 그려가지고요.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빠르게 돌려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분의 구레나루를 보시면 조금 비어있는 곳을 채우면 수염도 많아 보이고요. 라인도 정리가 돼요. 반대편 쪽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턱수염에 비어있는 곳 있잖아요. 그 채우니까 메꿔지죠. 이렇게 조금 구레나루가 비어있는 곳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요령으로 펜슬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구레나루를 보시면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구레나루도요, 펜슬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구레나루랑 턱수염을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요령으로 펜슬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자, 근데 저처럼 구레나루가 아예 나지 않는 사람들, 어우, 저 아예 없거든요? 완전히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수염을 기를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레나루에 숱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이 펜슬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제 수염 쪽에 관해서 알려드린 거잖아요. 뭐, 콧수염을 그린다거나, 뭐, 턱수염, 뭐, 구레나루, 뭐, 이런 것들을 채울 때, 메꿀 때 이걸 쓰는데, 그거 이외에도 또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자,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자면,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머리에 막 땜빵이 있거나 흉터가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머리 과감하게 짧게 자르시고요. 그 흉터에다가 이 펜슬 쓰세요. 살살살살 그려가지고 거기를 문질러 주시면 감쪽같이 가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괜히 흉터 때문에 그거 가리겠다고 이상한 머리 스타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스타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흉터는 이걸로 가리시면 돼요. 자, 눈썹 펜슬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꼭 사용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백년이었습니다.